안녕하십니까?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을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걸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대한상공회의소가 140년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최태원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법정단체이고 포럼입니다. 초대해 주신 대한상공회의소의 최태원 회장님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기업이나 경영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오신 수백 명 중에서 만약에 이 그거에 대한 아는 전문성의 순서를 매기면 저는 아마 제일 끝에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들께 어떤 가르침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말씀 듣고 배우려고 왔습니다. 제주 바닷가이고 토요일 오절이라는 모두 너그러운 시간과 장소니까요. 정부 강요 한 명이 이런 생각하는구나. 아, 쟤는 제주도를 얼마나 좋아하면 토요일 아침에 여기까지 왔겠나 정도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제목은 미리 보낸 거고 제가 이거를 드릴 말씀은 요 며칠 동안 생각한 거라서 좀 다릅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과거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도 여러 위기를 맞았었지만 국민들과 특히 기업인 여러분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60년에 1인당 GDP가 150달러였던 우리나라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거쳐서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죠. 게다가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마치 20세기 초에 헐리우드바를 봤던 미국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도 그걸 느끼겠어요.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가운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저는 평소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혁신,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 그 자체였죠. 여기 계신 기업인들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예. 거기에 한 가지 더 산업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마다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적 결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결코 질서정연하지 않잖아요. 그 혼돈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방향을 잡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것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판단과 실천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정책, 의료보험 및 연금제도 도입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통해서 세계 최빈국 수준의 빈곤을 해결하고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을 과감하게 만들어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인 중화공업을 육성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했죠. 또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체결도 결정적 순간에 정부의 과감한 결단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다시피 당시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에 10년이 지난 지금 한미 FTA는 우리나라를 세계 무역순위 6위라는 무역강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결정적인 정책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오늘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더라도요.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될 무렵에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농업국가였습니다. 무려 전 국민의 77%가 농민이었으니까요. 남한은 더더욱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우리나라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농지 소유의 불균형과 소작농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가 농지 65%가 소작농지였고 전체 농가의 86%가 소작농이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농민, 즉 국민의 대부분이 소작농이었고 대지주가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신생 농업국가 모두가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이런 시대적 난제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가 내놓은 답이 바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대지주들이 소유한 농지를 소작농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해서 대지주를 없애고 국민 다수를 자영농으로 만드는 거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어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요. 이 농지개혁으로 수백 년의 지배 계급이었던 지주 계층이 한순간에 소멸하게 됐습니다. 농업국가에서 대지주, 대농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것도 폭동이나 소요사태도 없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우리 모두 알듯이 그때는 테러와 암살이 횡행하던 폭력의 시대였잖아요. 이후에 우리 역사에서 대지주와 소작농이 대립하고 갈등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농민 게릴라가 아직도 있는 라틴 게릴라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처럼 말이죠. 필리핀이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이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것이었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대지주와 소작농 간의 갈등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지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국토가 넓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이 아직까지도 빈곤한 이유는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농지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요. 1950년에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실 제가 농지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부터였어요. 잘 아시다시피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설계하고 실행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 공산주의 활동까지 했었던 조봉암 장관을 과감하게 중용해서 함께 농지개혁을 이뤄냈다는 점은 이 결정적 장면을 더 빛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촌 김성수의 역할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전통적인 대지주들이 지주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워낙에 헐값이기도 했지만 현금도 아닌 지가증권, 즉 국채로 땅을 사실상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잖아요. 땅값은 오를 거고 신생국가의 국채는 신뢰할 수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지주들이 이런 파격적인 정부 정책을 수용한 것을 농지개혁의 성공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대주주들이 농지개혁에 협력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론이었다고 폄훼하기도 합니다만 농업국가에서 대지주들이 신생정부가 발행한 믿을 수 없는 지가증권을 받고 땅을 내준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농지개혁을 시도했던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대지주들이 어떻게 개혁에 저항하고 아직까지도 대지주들이 건지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주시죠. 말이 나온 김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성공한 비결을 알기 위해서 당시 농지개혁 제도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여담입니다만 여기 계신 기업인들이야말로 디테일의 장인들이시고 정부도 그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농지개혁 방안의 핵심은 디테일은 낮은 매입 가격과 분할 상환에 있었습니다. 소작료가 당시에 50%에 달했는데 그 시절에 1년 소출에 30%씩 5년만 납부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거든요. 이런 조건이니까 당연히 이 매입 권한을 포기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었죠. 원래 내던 소작료보다도 적게 5년만 내면 그냥 내 땅이 되는 건데 이걸 왜 포기하겠습니까?
농민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고 이런 조건 때문에 이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들 합니다. 농지개혁은 6.25 전쟁 직전 대부분에 마무리됐는데요. 북한의 침략에 대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들 합니다. 6.25 당시 북한의 부수상이었던 박헌영은 며칠 내로 대한민국의 농민과 좌익 세력이 북한군에 호응해서 폭동을 일으켜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결국 이 말은 허언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이 농지개혁 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농민이 내 땅을 가지게 됐고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그 결과 6.25 전쟁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 선동은 별 효과를 보지도 못했고 북한군의 침략에 호응하는 대규모 농민 봉기도 물론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지개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지주 계층이 소멸하게 되니까 이제 농지개혁으로 생긴 그 여백과 진공의 공간에 기업인들의 활동 무대가 열렸습니다. 토지를 잃은 기존의 대주주들은 물론 저렴하게 할인 유통되는 지가증권을 이용해서 적산 기업의 생산설비를 취득한 젊은 기업인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산업자본을 형성하기 시작한 거죠.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 농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이후에 농지개혁 이후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제조업, 공업,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업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봐도 농지개혁이 우리나라 고도산업화의 첫 발걸음이었다는 것은 입증됩니다. 1950년에 이걸 할 때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만든 정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분배와 경제 성장률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3년에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저는 주대한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이 그래프를 처음 봤습니다. 보시기에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토지 분배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던 것이 확인됩니다. 대만, 일본 등 토지 개혁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토지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 지수가 낮은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래프는 초기 토지 분배의 평등도와 장기 성장률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 두 지표가 거의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실증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과감한 토지 농지개혁과 분배정책이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든 100년 대계가 된 겁니다. 반대로 농지개혁에 실패해서 여전히 대지주 위주의 농장경제, 대농장경제에 머무른 나라들은 경제성장에 실패했죠. 페루,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 비롯해서 토지의 소유가 대지주에 집중됐던 국가들은 40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못했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오랫동안의 역사를 하나의 통계로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지표인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광복 직후 우리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등 내부적 혼란뿐만 아니라 6.25 전쟁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정부는 과감한 제도개혁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의 박력 있고 정교한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농지개혁처럼 지금의 우리 정부도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구조를 개혁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고 바로 여러분들 같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업인들을
시장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단호하게 보호하고 시장 내부의 룰을 반드시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일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의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의지이고 뭐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950년의 농지개혁에 대한 생각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아시는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결정적인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 정부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70년이 지난 2023년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려운 도전들과 맞서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기업인들께서 그 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지표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복합위기를 겪고 있고 인구 감소나 기후변화, 코로나 같은 문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건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죠. 이유 등에서 기업에 대한 인권과 환경 기준을 높여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미중 관계에서 보듯이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어가는 경제 안보 시대에는 정부와 기업이 국제관계까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 따로 기업 따로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죠. 지금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다리가 아프실 때도 열심히 뛰시는 것처럼요.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민간의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1950년에 놀라운 농지개혁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인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도는 소멸 고위험 지자체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에만 해당됩니다만 2047년이 되면 지금 바로 이곳 제주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며 수요와 소비의 감소로 우리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걱정하다시피요. 이건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자료인데요. 2021년과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 추계를 보여주는데요. 2100년이 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총 인구가 2천만 명 이하로 줄어들 뿐 아니라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인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순수 한국인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건 이미 바꿀 수 없는 미래입니다. 산수 계산상으로도 이걸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내국인의 자체 출산율 증가만으로 이 추세가 바뀌기는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직원으로 공용하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분들께 특히 심각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더 체감하실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후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올 초에 이민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정책 책임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정답이 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그 누구도 지금 시점에서 정답을 모릅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나라조차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진짜 위험에 처한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70년이 지난 지금 1950년의 농지개혁이 정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듯이 10년 뒤, 50년 뒤, 70년 뒤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정답을 냈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국인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출산율의 감소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젊은 층을 탓할 문제도 아니죠. 게다가 이미 이렇게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좀 높아진다고 해서 다시 인구가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계산상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다시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진다고 해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 가능 연령까지 되기까지는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국인의 출산율 증가만으로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게다가 선진국에서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해결한 나라도 없잖아요. 기업에서도 이런 인구 분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을 기획하시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업인들이 이 현실과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입국 이민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지 반감을 갖는지 그거와 별개로 사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있나요? 다른 길이 없다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 국익 차원에서 기획해서 강하게 그립을 쥐고 추진하자는 겁니다. 먼저 경험한 나라들의 경험과 우리 상상력을 결합하면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어업, 농업, 일부 제조업 분야의 인력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기업인들의 회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 근무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업인들에게 받는 민원 중에 상당수는 그 제안을 풀어달라는 것이 반 이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 노무직 근로자 이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도 더 중요해질 겁니다. 구글이나 이베이나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테슬라 같은 회사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업계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창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민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많은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걸 막기도 어렵고요. 이것을 막을 수 없다면 다른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국가 정책 중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책재단에 따르면 2016년에 미국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 중에서 87개 가운데 44개가 이민자가 창업한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도 외국인과 이민자를 경계짓기보다 어떻게 사회와 경제 발전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계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국 이민 이슈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작년 취임 초부터 이런 출입국 이민 정책의 개편을 준비하면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이민 정책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장관이나 이민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을 가서 만나고 그 나라의 이민정책을 분석해봤습니다. 저의 분석 결과는 이랬습니다. 이민정책을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민정책을 하지 않는 선진국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준비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출산율 0.78입니다. 출산 연령 인구 자체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숫자가 조금 높아져서 착시 현상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에 늦었습니다. 이제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 정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늦지 않았습니다. 애써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우리는 선진국들이 각기 다른 실패담을 분석해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5년, 10년 뒤에는 분명히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내국인들의 불안까지도 꼼꼼히 챙기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 이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너네 그런 거 안 했어? 라고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회사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농지개혁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출입국 이민 정책이 그동안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었거든요. 그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을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외국인 정책이 그랬습니다. 법무부가 출입국과 비자를 담당합니다. 노동부가 외국인의 노동을 담당합니다. 여가부가 다문화가족을 담당합니다. 각기 자기 시각에서 담당해왔고 그러다 보니 정작 불편하고 중요한 거시적인 질문에는 누구도 책임지고 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되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외국인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되질 않았습니다. 출입국 이민 관리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잘못되면 비판받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10년 후 나라가 어떤 인구 구성을 갖게 될지 그 대책이 뭔지를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동네북처럼 국민들께 혼나야 할 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서구에 비해서 늦었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처럼 이주와 이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문화를 가진 일본, 중국, 대만에 비해서도 늦었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최근 수년 새에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출입국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것이 아무나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허용하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많이 받아들이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많이 내쫓아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게 답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런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중장기적인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외국인 노동력 대책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 컨트롤타워를 만들 때까지 미루겠다 그런 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여러 정책을 발굴하여 집행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를 좀 설명드리면 산업계가 숙련 기능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용접공이 없어서 조선의 납기를 못 맞추는 상황이 현실 아닙니까? 저희는 E74 숙련 기능 인력의 장기 취업 비자에 대해서 올해 3만 5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숫자는 문재인 정부 말기가 1,000명이었거든요. 35배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죠. 숫자를 깨작깨작 늘리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함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뭐 전문가시니까 아시지만 E9으로 비숙련 노동자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분들이 10년 동안 이 지난 무조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불법 체류를 가게 되거나 그리고 우리 기업의 로열티를 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 어쨌든 간에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벌어서 귀국하기를 원하는 구조잖아요. 저는 그 단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E74는 잘 아시다시피 정주가 가능합니다. 기한이 없죠. 물론 우리가 내쫓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영주권의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E9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업의 방침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잘 적응할 경우에는 E74로
승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과거에게 1,000명이었으면 손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더 늘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3만 5천 명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업이 보기에 우리나라에 정주할 만하고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E74로 파격적인 전환하는데 그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E74를 30배 늘렸다는 것은 그 E74를 외국에서 그냥 데려오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E9에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고 E9에서 그 전환으로 생기는 슬롯만큼은 E9으로 충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이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장땡, 그게 아닌 거죠. 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경우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될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외국에서 어떤 분들이 유용한지를 우리가 검증해서 오는 것, 그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거 누가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그 과정에서 브로커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면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옥석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듣고 반영할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가 이 30배 늘린 거의 핵심입니다. 그냥 많이 늘리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E9 비숙련 근로자들 중에서 한국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검증된 사람에게 가족 초청이 가능하고 기한 한정이 없어서 안정적인 E74로의 전환의 길을 열어줘서 오히려 불법 체류로의 이탈의 유혹을 떨쳐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무 좀 디테일한 말씀 드렸나요? 하지만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단 들어오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동화되고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에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쫓는 것만 생각했죠.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10년 일했는데 가기 싫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걸리기 전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좀 더 벌면 좋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열심히 일할 경우에는 진짜 파격적으로 정말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거든요. 이게 영주권은 아닙니다만 E74에서도 어떤 그 한국에 기여를 하게 될 경우에 역시 영주권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처럼 3억을 5년 갖다 놓으면 영주권 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 검증되고 대한민국에 봉사한 사람들에게 영주권 주는 거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검증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할 수 있게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검증된 숙련 근로자나 고소득의 이공계 인재 등에 대해서 더욱 문호를 확대해야죠.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오기를 꺼리는 나라, 대한민국은 하이닉스의 나라고 삼성전자의 나라 아닙니까? 왜 IT 인력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전 제가 보기에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10년 뒤 과연 대한민국이 계속 내 가족과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 가능. 유능한 분, 검증된 분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드려야죠. 지금 그 인재를 서로 쟁탈하는 그 전쟁이 이미 우리 경쟁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지금까지는 어떠냐면 그런 아주 우수한 IT 인력도 결국은 일반적인 비숙련 노동자와 트랙이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라도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비자정책은 이겁니다. 비자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국익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조치를 하는 것, 그게 부정부패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고 얼마든지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및 이민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취업비자의 총량을 사전에 공포해서 기업의 인력 조달 계획 수립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면 의견을 주십시오. 너무 어떤 분야가 모자르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업에서 우리가 지금 비자를 하는 것은 어떤 산수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기업이 잘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다만 잘하고자 하고는 선의와 그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몰라서 무능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민 유입이 증가하면 내외국인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랬죠. 그거는 첫 단추를 잘못 낀 면도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일단 노동의 관점에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나서 70년대에 그런 부분들이 쌓인 거가 지금 터지는 면이 있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외국인 출입국 문제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그립을 강하게 잡고 대단히 계산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정책,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익과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이민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대와 협력하고 기업과 협력해서 외국인의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외국에 들어갔었을 때 거기 있는 장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발해서 외국인 정책을 이민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네덜란드 그렇고 특히 네덜란드 장관은 이민이 1세대거든요. 법무장관이. 이번에 실각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일 처음 외국인의 이민정책, 이주정책을 할 때 뭘 고려하고 싶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를 중시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있고 그 문화를 유지하면서 돌아가면 결국은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언어의 문제라는 거죠. 한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분에 대해서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결과적으로 우리와 같이 우리와 기여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 최 회장님도 잘 아시지만 한국어 학원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한국어를 잘하는 분이 들어온다. 용접을 잘하는 분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용접 여러분들이 가르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딴 자격증만으로 바로 투입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디테일을 고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전장에 서 계시고 모든 걸 하시고 주인공이시지만 결국은 공적 영역에서 먼저 노력하고 해결해야 될 인프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거 잘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이 했던 농지개혁과 같은 혁신적이고 공공성 있는 선의의 정책을 만들고 성공해내야 한다는 사명감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개혁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서의 제도개혁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두서없이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목이 바뀐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목 우리 스텝이 써온 거 보니까 아유 너무 뭐 뻔한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며칠간 생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 의미 없이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뺏은 것 같은 걱정도 듭니다. 농지개혁과 산업화 정책이 5년, 10년, 50년 뒤에 우리나라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국가 100년 대계 차원에서 충실히 대비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961년에 쿠바 사태 당시에 아이젠하워가 전직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케네디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에 착수할 때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체제와 헌법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권과 경쟁이 존재할 때 결국에 국민의 권익에 증진된다는 것이 우리 체제와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시장이 기업의 혁신에 보상하고 기업의 성장을 이끌지만 기업은 이 나라 일자리 창출에 책임을 다해야 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 체제와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당한 부를 질시하지 않는 나라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혁신 능력과 국가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기업의 성공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고 청동기라는 혁신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의 주인공이 세계 혁신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